식빵 같이 먹게 좀 줘봐 준이야. 가려고 하겠습니다. 경기를 준비해서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벨제트 글래디에이터 시작합니다. 글래디에이터. 글래디에이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소스가 잠깐만. 받아왔다. 자, 글래디에이터. 일단은 뭐 예상은 저는 윤종이가 이긴다고 예상은 했어요. 에이아스 우승자 출신 이에마선은 맵은 토스가 좋지. 조기덕 선수는 5시에 위치했습니다. 파란색이에요. 테란이고요. 에이아스 결승 진출 글래디에이터가 많이 테란이 쳐줘. 한 4대6? 네, 그리고 이제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4대6으로 그냥 4대6으로 토스가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이지. 정윤종 선수가 좋은 화면을 냈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거 공식 방송 자체가 화면이 어두워요 여러분들. 제가 저도 어둡게 보고 있어요 지금. 저희 송재경 업자가 듣고 있죠? 네. 선생님 좀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커리지 4차 도전. 이거 좀 어둡긴 해. 이거 선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옵저버 그게 좀 밝게 해 줘야 돼. 이거 제 탓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딘가도 쉽습니다. 그만큼 또 일단은 그 당시에는 아주 무서운 선수들이 또 일단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밝게 해 주지 않을까? 네. 한계 선물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현종 선수, 조기석 선수는 이 결승 무대에 올라간 기록 있는 선수가 ASL 내에서도 실력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리고 이제 대각선인 거 자체가 일단은 이제 대각선은 그래도 테란한테 좀 웃어주는 것 같아요. 이게 글래디가 초반 압박이 좀 심하거든요. 가까워가지고 조기석 선수가 5승 8패 한 38% 정도의 승률을 보이고 여기서 있고요. 이제 기석이가 배럭 더블을 네, 하면 더 좋겠지만 일단은 팩 더블 쪽으로 가네요. 이게 또 만약에 가까우면 또 압박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이 감사합니다. 확실히 좀 중요도가 있겠죠. 네. 예. 승률은 좀 더 앞서는 쪽이 상대방이라면 조기덕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영우는 이번에 안 나와요. 숫자로 예, 그 모든 것을 그냥 돌파해. 영우랑 윤중이 형이 이제 불참하니까 그 와일드카드 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두 자리. 그만큼 많은 연습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 경기를 치르는 조기석 선수. 제가 이번 시드입니다. 제가 원래 3등인데 그 이후에 영우가 이제 불참하니까 제가 한 단계 올라가서 이번 시드 된 거죠. 예. 그럼 어떤 부담감을 본인의 노력으로 잘 극복하는 선수가 번복은 안 되지.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꾸준하게 번복을 하려면은 그 공지 나오기 전에 했어야죠. 지금은 이제 경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다시 하려면 예선부터 해야지. 만약에 영우 뭐 영우가 나올 일은 없지만 만약에 영우가 다시 참가하고 싶다 하면은 예선부터 다시 해서 참여하는 방법이 있죠. 아이고. 그래서 여기서 승리 따내면 좀 올라간다면 3등 4등이 이제 와일드카드 오늘 시드권자가 되는 시드 두 자리가 정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여기 승자가 이제 한 자리를 차지하는 거고 이 두 선수들은 뭐 거의 저는 손목 많이 안 좋아요. 좀 격전을 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네. 그렇죠. 네. 일반적인 근데 그 경기 양상이 쭉 이어지는 손목 그러니까 나 게임할 손목이 아니긴 해 지금. 좀 억지로 참여하는 감이 있긴 해요. 네. 이번 시즌은 네. 이제 환해졌어요. 시즌 세븐은 낮이 된 것 같네요. 네. 화질 좀 이제 밝아졌죠 네. 여러분들. 이제 옥저버한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시작 전 임성춘 해설의 마음과 네. 병원도 갔다 왔어요 오늘. 네. 이렇게 지금은 생각할 수 이제 좀 불만하겠다. 초심을 잃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원래 지난 시즌에 그 텀이 대부분 한 3개월, 4개월 정도였었는데 이번 시즌은 굉장히 빠르게 또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야, 기석이가 네. 지금 정찰 되게 잘해주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8런 3개도 받고 네. 예, 지난달 빌군도 지금 그러니까 한 대도 안 맞고 지금 또 살아나가죠. 이거 그러면서 이제 끝마치고, 커맨드도 예, 빠르게 가져갔고 이후에, 예, 임성춘에서 그리고 이제 대각이다 보니까 압박도 덜 받고 더 부유하게 갈 수 있고 이렇게 빠르게 리그가 테란이 상황 괜찮은데 지금 표정 자체가 밝을 수밖에 없고요. 이거부터 시작을 합니다. 보통 때는 제가 드라마를 한 시드 3, 4위 3, 4위는 추첨으로 할 거예요 아마. 드라마를 봐야 ASL이 시작했다면 그거 그냥 한 가지 드라마 조지명식 할 때 추첨해서 3등 4등 정할 걸 아마. 여러 가지 영상들을 좀 많이 보고 오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왜냐 일본 4번 시드가 좀 안 좋아요. 근데 그 마지막에 이제 또 강한 사람 안 뽑히는 사람 우는 거잖아. 계산을 저 수범이 형 아닙니다. 그 저 보살이 형님 어서 오세요. 짭이요 짭. 지난 ASL의 모든 에너지를 다 써서 네. 네. 일단은 뭐 거리상으로 대각 방향이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상대방의 본진화 쪽으로 들어가서 안정적인 출발을 했다라는 것을 프로브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예, 1번 시드가 이제 정우영이고 2번 시드가 저예요. 타고난 이후에 앞마당을 또 하고 있는 정윤정 선수. 야, 근데 토스도 일단 정찰은 지금 프로브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나오죠. 편한 상황이긴 해요. 독이 압박, 일꾼 독이 뒤에 한 개 더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앞에서 백금형님 어서 오세요. 야, 일단 드라군 체력 좀 많이 깎아놨네. 네. 이미 한번 당하기도 했었던 조기덕 선수입니다. 네. 네. 원드라군 때리려고 한 발 더 나갔다가는 3드라군 합류하면서 야, 저거 프로브 그냥 계속 살아남은 거는 그래도 좀 크다. 할 뻔 했었는데 예, 적절하게 잘 뺐고 앞마당 쪽 조금 더 두드리네요. 두 게이트 받고요. 두드려놨었기 때문에. 야, 윤종이 뭐 하냐? 윤종이 윤종이 네, 뭐야? 왜 이렇게 무리해? 변수를 상대가 좀 그 프로브에 좀 신경을 쓰고 있어. 야, 이거는 탱크 하나도 못 잡고 지금 드라군 두 마리 다 죽었고 한 마리 또 체력 달았고. 잡았어요. 리페어가 조금 더 빨랐습니다. 이러면은 그 재판이었죠. 저런 이러면은 테란 또 지금 3 탱크 이후에 이제 후속 벌쳐 찍으면서 이거 또 압박도 가능해요. 대각이긴 하지만. 들어갈까 싶었었는데 또 다시 들어갔습니다만 역시 그 체력이 미리 빠. 야, 이거는 윤종이가 좀 많이 무리했어. 이거 테란이 지금 되게 좋아요. 이러면 소리까지는 마쳤습니다. 아, 강의는 그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은 제가 강의 구성이랑 구매 방법 알려드릴게요. 탱크주를 병력 생산하고 있죠. 윤종이는 이러면서 리버 갈 것 같은데 이게 타이밍도 생각을 해야 돼서 아마 리버를 갈 것 같아요. 게이트도 두 개 정도 있고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탱크의 체력 또한 굉장히 드라군 두 마리밖에 없잖아. 지금 나가죠. 이거 조기구이 당연히 나가지. 한 두 번 때리면은 그 사이에 죽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점들을 이용을 해서 원탱크를 일단은 잡아놓으면은 지금 이렇게 이제 강의는 이제 계좌로 만 원, 별풍선은 150개죠. 여러 가지로 좀 그 마음에 또 구매 가능하죠. 제가 웬 시드냐고요? 손실이 좀 있다 보니까 개각선이 아, 질문이 상대가 트리플을 생각할 만한 타이밍에 압박을 좀 심하게 옵니다. 네, 트리플 질문이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드래곤이 나가네요. 나 원래 시드야. 3등으로 마무리했는데 왜 시드냐고? 잘 뺐죠? 네. 자, 드라군의 컨트롤마저도 훌륭합니다. 네. 야, 일단은 이거 자체가 지금 압박이죠. 이거 뭐 결국 이제 드라군 들어가서 이제 리버 나올 때까지 시간을 끌어야 되는데 자, 이걸 얼마나 잘 막을 수 있을지. 그래도 이제 심시티 하면서 잘하고 있는데 리버까지 나왔고요. 이거는 그래도 수비를 할 수 있어. 리버 나오면은 드라군도 잘 살렸고. 탱크를 쫓아내기는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 자, 그래도 수비는 좋았어요. 처음에 이제 드라군 잡힌 거 빼고는 계속해서 뭔가 압박을 가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리버 위로 지금 아직 옵저버가 없기 때문에 이거 드라군이 좀 마인에 의한 데미지 이런 것들을 좀 노리고 있는 공격적으로는 못 움직이죠. 자, 입구 쪽에 드라군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예. 드라군도 많고 리버도 있습니다만 지금 마인 믿고 있는 거. 자, 마인 야, 마인 잘 터지네. 죽는다라는 그런 판단 하에 승자의 치기 정윤종 100 조기석 300 2번 판이요. 깨진 상황이고 추가 넥서스 올리기는 정윤종 선수예요. 네. 그럼에도 미리 프로브가 이번 판이요. 저 까지 압박 오기 전에 프로브가 정윤종 걸겠습니다. 네, 정윤종 어느 정도 상대방의 병력을 리버를 통해서 빼게 만들고 예, 멀티를 가져가는 타이밍 자체가 늦어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상대방 테란 입장에서는 상대의 느낌이 그래. 때문에 이제는 견제에 대한 대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안전빵으로 갈게. 예.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모든 것들을 토스가 처음에 손해보긴 했잖아. 손해보긴 했는데 그 프로브 한기 때문에 9시역 확장이 프로브스가 손해보긴 했는데 이제 그 결국에는 이제 3탱 러쉬를 잘 막았어요. 네. 3탱 러쉬를 잘 막았고 그리고 이제 테란도 이제 찌르기를 하면서 좀 내가 봤는데 좀 일꾼 쉬면서 좀 가난하게 왔어. 이제 뭐 업그레이드가 빠르긴 하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테란은 좀 리버 때문에 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소급 셔틀도 좀 의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대각이라 그래서 이제 토스가 오히려 이제 압박도 안 받죠.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리플 먹고 이러면서 이제 아비터 갈 준비하고 추가 확장까지 안정적으로 올리고 있는 정의종 선수. 테란이 지금 멀티가 좀 느리죠. 이게 추가 팩토리 늘리면서 멀티를 가기보다는 이제 팩토리 늘리면서 약간 이제 업테란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냥 스타포트 올리면서 자, 멀티를 좀 천천히 먹는 식으로 안전하게 하는 것 같아요. 과감한 그런 테란의 그 전진. 근데 그러면은 토스가 이제 멀티가 빠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괜찮아지거든요. 데이트도 늘어나고. 옵저버터리 하나 파괴된 것 빼고는 뭐 피장 파장이었죠 거의. 네. 이게 아비터를 갈 수도 있고 템을 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좀 봐야 돼. 압박을 왔을 때 당황해서 마인 밟고
뭐 안마당 쪽에서 아까 진을 치고 있었던 드라군의 절반이 날아간다거나 테란도 없었고, 테란도 이거 멀티 좀 가져가야 돼요. 이제 지금쯤에는 멀티가 너무 늦어지면은 이거 좀 차이 벌어지거든. 지금도 테란 상황 자체만 놓고 보면 나쁘진 않아요. 지금도 이거 5판 3선이 5판 3선 기본적으로 리버를 받기 때문에 미네랄 멀티 가져가죠.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이런 그 대공 토스는 이제 좀 부유한 멀티 가져갔고 테라는 이제 좀 할 수 있는 이런 유닛들 미네랄도 이제 많이 없지만 대신에 좀 안정적인 멀티를 가져가는 거죠. 이게 좀 수비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소급 셔틀을 어느 정도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본진의 마인드 받고 하는 건데 윤종인은 지금 리버 좀 공격적으로 안 쓰지. 자 트리플 먹는 거 보자마자 이제 넥서스 하나 더 피고요. 이거는 이제 아비트 안 가고 좀 템플러를 쓰면서 좀 소모전 형식으로 하겠다는 건데 스타게이트가 안 올라가죠. 팽팽한 구도에서 자신들이 해야 되는 근데 이거는 테란한테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선택들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비토를 안 간다는 건 아비토를 안 가면은 테란이 급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이제 토스 오는 것만 잘 받아치면 돼요. 그러면은 알아서 이제 토스가 급해지는 상황이 오거든. 스타게이트가 안 보이죠. 다시 한번 캡플러를 토스가 테란보다 멀티는 많아야지. 멀티 같으면은 테란이 좋지 당연히. 이 템플러라는 그 유닛 자체가 아비토보다 좀 빠르게 선택을 했을 때 또 엄청난 활약을 보이는 경우가 올라갑니다. 쉽지는 않거든요. 셔틀을 태우거나 혹은 걸어다닐 때 야 기석이한테 걸 그랬나? 혹은 걸어오는 그 뭔가 벌처에서 직접적으로 그냥 강제 점사를 당해 그냥 윤종이 경우가 있어서 하는 거 보니까 기석이가 이길 것 같기도 하고. 일단 템플러를 먼저 가져갑니다. 네. 추가 팩트 더 늘리고요. 이미 늦었죠. 자, 야 이거는 좋아요. 지금 터렛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리버가 한번 상대방의 변경 가능이요. 저 변경 안 할래요. 그냥 이거 셔틀 보고 나서. 견제를 통해서. 지금 게이트웨이 최대한 하는 부분을 팔게요. 야 이거는 셔틀로 지금 네. 상대방의 유닛이 업그레이드가 되기 셔틀로 시선 끌면서 이거 정면 뚫기거든요. 이런 생각이거든요. 자 이거는 메인이 아니야. 이거는 시선 끌기예요. 피해를 주면 더 좋겠지만 네. 그러면서 이제 정면을 뚫겠다. 지상 병력은 전진을 했습니다. 자 병력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드라군 자체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 이거 잘해야 되거든요. 탱크 배치나 혹은 이 멀티 자 드랍십 기석이도 이제 좀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자기도 이제 좀 견제를 하겠다는 건데. 자 드랍슛도 한번 나왔습니다. 자 틈은 있지. 캐논도 본진에 없고. 견제를 통해서 살짝 흔들고 병력 뒤쪽으로 물리고 있는 정윤종. 네. 자 그래도 기석이가 이제 탱크 배치도 조금 마인을 좀 잘 깔아놔가지고 드랍슛 하나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수비는 좋습니다. 셔틀이 또 아직 살아있긴 해요. 근데 야 이거는 좋은 게 뭐냐면 캐논이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탱크 하나 타 있었거든. 좀 떨궈서. 자, 이거는 피해 줄 수 있죠. 토스 입장에서 좀 귀찮게 만들 수 있지. 자 탱크로 셔틀로 시선 끌면서 자 근데 이거 윤종이 정윤종 이거 좀 피해 좀 보죠. 병력이 없는데 자 만약에 이게 정면이 막힌다 그러면은 테란한테 이거 확 넘어오는데 테란이 병력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탱크가 그렇게 많진 않아. 드라군이 꽤 많거든. 일단은 템플러 있고 야 템플러가 이거 제대로 근데 스톰이 제대로도 갖고 역언덕이거든요. 탱크가 이제 드라군이 언덕이기 때문에 이거 좀 더 잘 싸울 수 있고 마인이 야 일단은 마인이 잘 터졌고요. 탱크 제거 잘했고 야 이거는 토스가 이득 되게 많이 봤어요. 지금 질럿만 이제 다 소모하는 식으로 하고 드라군 비율이 안 깨졌고 적절하게 소모했고 자원 피해도 줬기 때문에 이거 지금은 다시 한번 공격으로 오겠다. 토스가 괜찮죠. 토스는 이제 뭐 미네랄 채취를 못하긴 했지만 자신의 멀티 지역 쪽에 어떤 그래도 이제 그 미네랄 멀티 돌아가고 있고 다시 돌리면 되고요. 프로브 피해를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야 이거는 좋아요. 기석이가 지금 벌쳐 이럴 때 벌처 견제 이거는 좋아요. 확실히 그 압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9시를 빠르게 가져왔던 것이 그렇게 엄청난 물량. 야 근데 여기서 테란도 자원 피해 더 이상 받으면 안 되거든요. 이런 거 좀 타격 크거든. 지금 왜냐면은 토스가 이제 12시도 가져가기 때문에 지금 멀티가 순식간에 이제 좀 많이 차이 나고 아비토도 가고 있어요. 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질러 템플만 붙으면 한 번 더 공격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제
좀 무리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언덕 이용해서 이득도 많이 받고 지금 일꾼 피해가 좀 많이 봐가지고 테란이 이렇게 있고요. 탱크 이게 가나 되게 가난해요 지금. 됐습니다. 예, 생각대로 잘 흘러가고 있죠. 정의종 선수의 그런 가난하고 야 이거를 역전하려면은 그렇지. 조기구이 특유의 그 벌처로 좀 마인 쫙쫙 깔면서 했던 벌처들이 위쪽으로 튀어 나가면서 상대방의 공격 타이밍을 한 타이밍 늦춰줘. 좀 이득을 봐야 돼 벌처로. 활성화되는 시간도 조금 이제 늦춰주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네. 어 와일드 카즈 좀 두 명 뽑죠. 인구수 격차 좀 많이 야 그래도 그 네. 5판 3선이니까 그 시간 안에 성대에 도착하지 않을까?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 출발했다고 하니까 뭐 채웠을 때 다시 한번 네. 교환을 하려고 예, 좀 생각을 하고 있겠고 네. 거기서 아 백금 형님 직관오셨구나. 이 프로듀스의 병력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순방밖에 없겠습니다 지금은. 네. 야 근데 백금 형님 제가 윤종이에 걸어서 약간 실망하신 거 아니죠? 병력을 조금 잃었었기 때문에 수비하던 병력이 뒤로 좀 물러났었기 때문에 병력을 다시 한번 모으는 시간이 필요했고 탱크가 어느 정도 모였다 싶은 시점에는 실망하신 것 같은데. 해가면서 추가 확장도 가져가야 되는 것이 차라리 지금 상황 상태에서의 판단일 텐데. 백금 형님이야 기석이 진짜 응원하시잖아. 아니라고는 또 말 못 하시네요. 움직일 때 프로토스가 싸울 가능성. 야 이거 동맥경화 기석아. 기석이 이거 정신 차려야 돼요. 에스시브이 때문에. 예 서로 지금은 갈 길을 못 가고 자, 있어요. 이거 좀 네. 기석이가 좀 병력을 좀 흘리는 감이 있는데 이거 잘해야 돼요 지금. 투가스라서 탱크가 아까 소모됐기 때문에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차근차근 잘하고 있어요. 네. 한시까지 확보를 하고 있죠. 이거를 네. 탱크 배치 잘해서 마인도 잘 깔고 잘 받아쳐야 돼요. 공격을 오는 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일단 200을 먼저 채운 쪽이라면 어떻게든 교환을 하고 싶긴 싶거든요. 토스도 네. 이제 스타팅 공사 들어가고 있고요. 추가 확장을 기석이도 이제 200은 거의 차긴 하지만 이게 탱크 위주 200이 아니기 때문에 200 병력이라도 좀 약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얼음 스테이지 스피드 걸렸고 탱크 배치가 탱크가 그렇게 많진 않고요. 이 여건덕이거든요. 여건덕 디펜시브 그래도 뒤쪽에 탱크 배치는 좋은데 야 이거는 잘 싸웠어요. 그래도 테란이 이거는 잘 싸웠죠. 좀 저 언덕 위쪽에 있는 탱크를 얼리긴 했지만 뒤쪽에 이제 좀 배치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잘 받아치긴 했어요. 근데 근데 이제 퍼실리티 그 EMP 개발하던 게 깨졌고 그리고 이제 토스가 테란이 멀티가 없잖아. 테란이 이제 뭐 미네랄 벌티 이후에 멀티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좀 봐야 돼요 아직. 압박을 하는 겁니다. 예. 와, 좀 잘 싸웠다고 이제 테란이 뭐 확 기운다던가 그런 게 아니에요. 토스는 이제 결국에 결국에 200 차고 오히려 프로토스의 병력들을 거의 그냥 한 번을 더 잘 싸워야 돼. 네. 상황이 저 언덕 쪽으로 들어오는 움직임. 그래서 올라오죠. 예, 추가 멀티를 먹고 들어가서 한 번쯤 이제 그 테란이 가지고 있는 병력을 좀 소비시키면서 테란이 자 그래서 6시에 멀티를 먹는데 못하게끔 그리고 야 윤종이도 이제 멀티를 바로 체크를 해줬네요. 했는데 탱크 숫자를 많이 줄이거나 이러지는 자 위쪽으로 진출하니까 굳이 싸울 이유가 없죠. 나왔고 프로토스는 토스는 이 상황에서 상대방의 이제 그 자신의 언덕 잡혔기 때문에 이 병력들을 하고 자 한시는 내주고 6시나 이제 추가 멀티를 안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아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7시에 멀티를 다시 먹으면서 것이냐 요 두 가지를 지금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 여기는 아직 뭐 멀티 활성화도 안 됐고 언덕이기 때문에 좀 불리하게 싸울 수밖에 없거든. 병력이 저쪽에 너무 많다라는 사실을 기석이가 그래도 이제 잘해준 건 업그레이드를 빠르게 눌러줬다는 거. 지금 벌써 3위업이에요. 버퍼링 왜 켜 걸리냐 근데. 공략 시드 자리에 윤중영이랑 이제 영호 자리죠. 두 명의 두 자리 자리는 네. 두 자리예요. 저 위에서 한시 쪽 무력화 시키고 좀 내려오는 예. 상황인데 네. 한시 쪽에 있던 그 테란 병들이 야 그래도 이게 공격하는 입장에서 이제 여건덕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거든요. 여기서 이제 공격을 오는데 자 옵니다. 얼음 걸고 오는데 야 이게 토스가 언덕 위에서 올라오면 언덕을 또 여기 이용할 수 있는데 일단 질럿이 다 녹았어요. 질럿이 다 녹았고 근데 탱크 비율이 좀 많이 부족해 보이거든요. 위쪽에 탱크가 있긴 한데 자 뒤에 후속 토스 후속도 진짜 많이 옵니다. 야 이게 오히려 언덕을 이용하고 있죠. 자 들어와서 위에 들어가면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죠.
위쪽에서 다 꺼지는데요? 네, 위쪽에서 멀티를 깬 병력들이 지참. 야, 이거는 또 토스가 이득권을 소모전 했고요. 일단은 내려와서 수비를 선택을 한 거였고요. 예. 이런 식의 소모전이 왜 안 좋냐면은 테라는 멀티가 없거든. 좀 공략을 당하다 보니까 테라는 적어도 지금 셋이는 돌아가고 있어야 이제 좀 그래도 이런 식의 소모전 하면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멀티 차이가 지금 너무 심해서 이제 뒷심이 좀 딸리죠. 이 드라군들이 딱 야 근데 기석이 왜 한시 앞마당을 먹지? 셋이 먹어야 되잖아. 커맨드가 왜 절로 가지? 데이터로 커맨드 센터를 올리는 작업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멀티를 보니 자, 이거는 좀 기석이가 무리하죠. 저기를 잡으면은 당연히 뚫리는데. 자, 여기에서 야, 이거는 이거 토스가 안 싸워 줄 이유가 없죠. 이득 보는 전투 계속하지. 남아 있고요. 경력 숫자. 야, 이거는 네. 그리고 이거는 아니지. 야, 커맨드가 하나 더 있었어도 먹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 이거는